하이킹 애호가를 위한 메트로 밴쿠버의 최신 트레킹이 망문을 열었다. 포트 코키틀람 시는 지난주 150개가 넘는 목재 계단을 자랑하는 최신 트레킹의 개장식을 열었다. 새로운 트레킹의 이름은 지역 커뮤니티에서 가장 많이 제안된 이름인 포코 클라임이다. 이날 행사에서 시 당국은 포코 클라임이 지역 주민들에게 더 친숙한 명칭이 될 것이라며 브루스 그라인드의 지역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발표했다. 포코 클라임에는 보행자를 지역 공원 트레일로 연결하기 위한 업데이트된 액세스 포인트, 길찾기 표지판, 새로운 쓰레기통과 자전거 거치대가 포함된다. 포코 클라임의 개장식은 이 트레킹의 1단계이다. 2단계는 150개 이상의 계단이 추가되고 75m 이상 경사도가 높아질 예정이다. 심지어 세상에 단 하나뿐인 화강암 바위 스크램블도 예정되어 있다. 포코 클라임은 현재 캐슬파크, 시타델 하이츠파크, 스카이라인 파크 등 포트 코키틀람의 여러 지역과 자연지역, 공원으로 보행자를 연결하고 있다. 두 번째 단계가 개통되면 쇼네시 스트리트와 이스턴 드라이브 사이의 총 트레킹 거리는 약 6.5km가 된다. 포트 코키틀람 시는 트레킹 2단계는 올가을에 완공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